연수구가 11월 2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개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민간 환경감시단과 환경지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합동점검반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원다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폐기물 보관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사업장 환경관리 요령 등 기술 지원도 병행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무단 배출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